해마다 1인 가구 수가 꾸준히 늘면서 범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종로구가 명륜동 일대에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심마을로 지정했습니다. 이주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거지 곳곳에 설치된 CCTV와 비상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비상벨, 뒤따라오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문 미러 시트까지 종로구 명륜동 일대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대학교가 가까이 있어 이전부터 홀로 거주하는 여성들이 많은 지역인데 종로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여성 안심마을로 조성한 겁니다. 좀 실질적으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 만족도 조사도 활용하고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지역을 선정해서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적용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 주변은 멀리서 알아보기 쉽도록 노랗게 칠했습니다. 눈에 잘 띄면 보행자가 안심할 수 있는 데다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청 상황실을 거쳐 관할 경찰서로 연결되는 비상벨은 빠른 대응을 위해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어두운 골목에는 조명을 설치하고 주차장 셔터를 밝게 도색하는 등 군은 1억 5천만 원을 들여 130여 개 범죄 예방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비대면으로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안심 택배함입니다. 이렇게 주거 침입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시설도 함께 조성됐습니다. 일단 여성 1인 가구 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도 개선이 돼서 환경이 밝아져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명륜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깨끗해지고 밝아져서 안정감을 많이 느끼신다는 반응을 주셨습니다. 처음 종로구 예산만으로 조성된 1호 안심마을 명륜동. 구는 안심귀가 스카우트나 여성 안심지킴이 집 등 관련 여성 안심 사업과 연계해 보다 안전한 생활권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